겨울 시즌에 제 시즌에 소개해드린 가격에서 이게 10만 7천 원 정도 되거든요. 모바일 앱으로 오신 블랙 밍크 머플러가 이런 가격은 정말 전 역 시즌에도 그쵸 쉽지 않은 가격이에요. 왜냐면 거의 10만 11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. 앱 들어오시면 자 거기다 오늘 유색 컬러들까지 아예 네. 12만 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길이감을 보신다면 사실 이런 그쵸. 가격대를 못 보셨을 거예요. 이거 반만한 길이 사실 이 가격 넘는 게 많아요. 색상 이제 유색은 조금 더 가격 차이 나는 건 아시죠? 네. 지금 실버 컬러 예쁘죠? 실버 그레이 이런 컬러들 인기 많은데 수량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빨리 마감이 되고 네. 옆에 보시면 이게 블랙이었고요. 블랙. 네. 그 옆으로 넘어가면 저 너무 놀랐잖아요. 핑크핑크 아니 밍크가 또 핑크로 약간 파우더리한 느낌으로 굉장히 잘 나왔고 지금 보시는 건 베이지입니다. 그래서 약간 좀 뽀얗고 화사한 느낌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초반부터 핑크와 베이지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해보니까 얼굴에 화사해지는 느낌이 달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말에 모임 나가시면 밍크와 밍크를 같이 잘 안 하시니까 울코트 같은 거 입으실 때 이걸 안쪽에 해주시면 되거든요. 근데 실내에서 코트 못 입고 계시잖아요. 코트 딱 벗었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여밈을 이용하셔서 딱 끼워주시면 하나의 옷처럼 그냥 걸치고 계실 수 있는데 부담이 안 되고 너무 멋져요. 너무 멋져 보이고 그냥 저 니트 편하게 입은 거잖아요. 근데 목은 목대로 따뜻하면서 전체적인 룩이 네. 아주 럭셔리해 보이게. 네. 아니 캐시미어 머플러 가격보다도 저렴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. 밍크 100%. 진짜 캐시미어보다는 밍크가 비싸잖아요. 캐시미어도 비싸다고 네. 하지만 근데 지금 이 반질반질한 블랙으로 하시면 어우 이게 10만 7천 얼마 저는 진짜 이거 애들 사줘도 아깝지 않은 가격 아닌가요? 이거 이 느낌 다 보시고요. 가장자리 다 풀로 밍크 테일 부분 다 사용한 거 다 보시고요. 170cm의 폭은 제일 이거 했을 때 턱에 많이 받치지 않는 정도 느낌? 아까 슬릿도 보여드렸지만 슬릿까지 하시면 원래 밍크는 왜 반질반질반질 윤기 나는 머리카락 왜 묶으면 그냥 막 그냥 풀어지잖아요. 미끄러지잖아요. 그래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. 근데 얘는 슬릿 처리 있어서 미끄러지지도 않는데 여기 준도 15. 선물할 때도 값어치짱. 선물할 때 10만 원 상품권 선물하는 것보다 밍크 100% 머플러 준도 걸로 선물하는 게 훨씬 받은 사람이 훨씬 부담을 느끼죠. 받는 사람도 다 소리 지를걸요? 그쵸 그쵸. 너무 좋아서 이거를 제가 해보면 네. 뭐 블랙은 워낙 기본이니까 블랙들 저렴하게 많이 사고 계시고 한 번 더 감고 이렇게 두 번 감아줘요. 네. 딱 좋은 길이죠. 길죠. 그리고 슬릿이 있어서 이러면 미끄러질 뭐 그럴 일이 없어요. 미끄러질 없어도 일이. 그냥 하기가 되게 그냥 좋은 저 거울도 안 보고 네네. 있죠 고객님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목에 받쳤을 때 보세요. 요 정도 느낌이 딱 좋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오면 이게 주저앉아요. 오히려 요 정도는 주저앉지 않고 확 얼굴도 살면서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밍크 머플러 즐기실 수 있고 옆으로 해도 예쁘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요 정도만 하셔도 그냥 괜찮고. 또 패션이 괜찮아요. 저는요 가끔 리본으로도 묶어요. 그럼 되게 또 사랑스러워요. 맞아요. 블랙. 지금 보니까 저희 밍크 코트 블랙 라지와 그린 라지 미디움까지 다 마감이 돼버렸어요. 네. 또 지금 밍크 같은 경우에는 블랙 미디움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핑크 연출했는데 저는 사실 밍크 머플러에서 핑크를 처음 봤거든요. 근데 정말 길이감 자체가 길기 때문에 니트 하나만 입어도 초라하지가 않은 거예요.